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? 이쪽으로 오세요. 많이 힘드셨어요? 무슨 일로요? 어디가 편치 않으세요? 왜 이래요? 제 눈을 보세요. 자, 진정하시고 저 따라하세요. 천천히 들으시고. 안 돼요. 숨이, 숨이 안 돼요. 아니요, 됩니다. 절대 안 쉬시지 않아요. 숨 못 쉬면 벌써 돌아가셨죠. 숨 쉴 수 있어요. 자, 다시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. 다시 천천히. 하나 하면 들이마시고 둘 하면 내쉬는 겁니다. 자, 하나, 둘, 다시 하나, 둘. 이제 살 것 같네. 죽는 줄 알았지. 세상에 숨 못 쉬는 사람은 없어요. 못 쉬면 금방 죽죠. 괜히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. 겁이 나요. 이대로 죽을까 겁나고 무서워서 못 살고 싶어. 나 죽고 싶지 않아요. 선생님 난 좀 살려줘요. 나 이대로 못 죽어요. 이대로 못 죽어요 선생님. 너무 걱정 마세요. 제가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. 저 실력 있는 의사입니다. 제 말 믿으세요. 숨 못 쉬어서 돌아가실 일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. 제 전화번호 가르쳐 드릴 테니 아무 때나 밤이나 낮이나 힘들면 저한테 전화하세요. 여보세요? 조용팔 씨 핸드폰 맞죠? 저보다 두 살 위시니까 말 놓으세요. 저도 오빠라고 부르고 싶어요. 오빠요? 네. 이상하게 처음에 딱 봤을 때부터 오래전부터 본 것처럼 그랬어요. 저를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엔 이러지 않았어요. 먼저 전화할 줄도 모르고. 저 좋다고 쫓아다니는 남자들 거들떠도 안 봤는데 나이 먹으니까 왜 그러고 살았나 싶네요. 세련되지 못하게. 쓸데없이 재고자시고 할 거 뭐 있나 싶고. 또 앞으로 삶을 얼마나 산다고 좋은 사람 있으면 만나서 밥도 먹고 얘기도 하고 싶어요. 우리 나이쯤 되면 서로 말 안 해도 아는 거 있잖아요. 그쵸 오빠? 그렇죠. 왜 나왔어? 역시 나요 나. 할머니세요? 정신 돌아온 거예요? 자, 이거 꼭 갖고 있어. 이게 뭔데요? 내 방 금고 열쇠요. 금고 열쇠를 왜 저한테? 아들이고 며느리고 다 소용없어. 나 요양원에 왜 안 보내는데? 응? 내 재산 탐나서 저래? 응? 저것들이 다 죽기만 바래. 설마요. 며느님 아주 좋으시던데. 안 그래. 응? 이거 꼭 갖고 있어. 아무도 주지 마. 응?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꼭 갖고 있어. 응? 알았지? 오요가, 오요가, 오요가. 비밀로 하라고 하셨는데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. 새벽에 어머니 병원 다녀가셨어요. 엄마가요? 숨을 못 쉬겠다고, 숨이 안 쉬어진다고
얼마나 힘드셨는지 목을 다 쥐어뜯으셨더라고요. 어떻게? 가끔 그런 환자들이 있어요. 폐암이니까 결국 숨을 못 쉬어서 죽겠구나 하는 두려움과 공포심에 심리적으로 숨이 안 쉬어진다고 느끼는 거죠. 그래서요?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? 그럴 땐 저같이 유능한 의사가 필요하죠. 그런 환자들 대부분이 의사의 안정적인 말 한마디에 위로받고 안심하기도 해요. 제가 뭐라고 제 말 한마디에 위로받으시고 가시더라고요. 심리적으로 많이 약해지신 상태예요. 하도 불안해하셔서 좀 주무실 수 있게 약 처방해드렸어요.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언제든 전화해요. 아버지. 야, 국수값이요. 일어나세요. 늙은이가 갈 데도 없더라. 몸은 멀쩡한데 할 일은 없고. 그래서 전철 타고 왔다 갔다 시간 때우신 거예요? 그렇게라도 해야 시간이 가지. 그나마 우리 같은 노인네들 공짜로 다니게 해줘서 얼마나 고마운지. 시간 때우긴 딱이더라. 추운데 한 대 나가 있을 수도 없고 어디 가면 다 돈이고. 전철 타고 다니면 그래도 재밌어. 사람 구경도 하고. 나이 먹으니 아무쪼에도 쓸모없어. 난 아직 멀쩡한데 남들은 죽은 사람으로 보이나 봐. 아주 죽은 사람으로 취급해. 그렇다고 뭐 내 목숨 내가 끊긴 그렇고 죽어지진 않고 일은 안 시켜주고 이렇게 사는 것도 사는 건지. 이젠 뭐 죽을 날만 손꼽아 기다려야지 뭐. 아직 초저녁이라 벌써 들어가면 미스리가 싫어할 텐데. 그런 게 어딨어요. 아버지 집에 아버지가 들어가는데. 가요. 너 먼저 들어가라. 나 바람 좀 쐬고. 바람 그만 쐬세요. 가실 데도 없으면서. 전철 순환선이라도 타고 한 바퀴 돌면 시간 가. 아버지! 소리 지르지 마라. 너도 내가 웃음냐? 이 조용팔이 아직 안 죽었다. 아버지. 왜 임마? 그분 만나세요. 그분도 아버지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. 나쁜 사람이야.
내가 잘못했다. 어차피 한 번 사는 거. 네 병수발 들다가 꼬꾸라지면 뭐가 어때서? 뭐 아까울 게 있다고? 도망친 내가 비겁했다. 사내답지 못해서 쪽팔리게. 자식들 눈치 보느라 그런 거 알아요. 자식들 마음 아프게 안 하려고 그런 거 안다고요. 나 얼마 못 산대요. 병원에서 석 달이래요. 그 소리 들은 지도 한참 됐으니까 이제 두 달이나 남았을래나. 넌 그 말을 믿냐? 병원에서 3개월 산다면 3년 살고 6개월 산다면 6년 살더라. 의사들 다 뻥이요. 오라버니. 응. 나 마지막 눈 감을 때 여자로서 추억 하나 가져가고 싶어요. 죽을 날 받아놓으니 자식들 제대로 못해준 것도 마음에 걸리지만은 여자로서 사랑 한번 제대로 못해본 거, 연애질 한번 못해본 것도 분하고 억울하네요. 난 여자로서 한 번도 행복한 적 없었슈. 죽기 전 마지막 추억 하나 맹글고 싶어요. 나 병수발 들라고도 안 하고 똥을 좀 치워달라고도 안 할게요. 죽을 날 받아놓고 보니 겁나고 무서워서 못 살것이요. 한 시간 한 시간 시간 가는 소리가 즉각즉각 몸소리 쳐져요. 아무도 없이 나 혼자 가는 게 겁나 죽것이요. 힘들게 안 할게요. 오래 안 걸려요. 나 갈 때까지 정말 옆에 있어주면 안 되겠슈? 네가 가긴 어딜 가. 너 안 죽는다. 개코 같은 소리 하지도 말어. 병원에서 죽는다는데 어떻게 안 죽어요? 그런 자주 만졌다면 이러고 안 사네요. 너 쉽게 안 죽어. 내가 겪어봐서 알아. 날 믿어. 그렇게만 한다면 얼마나 좋고시오. 어떻게든 낫도록 해보자. 내가 네 옆에 있으마. 약속. 약속이시오. 암만. 없어? 여태 저녁 안 먹었어? 우리도 아침에 남은 거 대강 비벼 먹었는데. 밥 없으면 라면 좀 해놓지. 라면은? 컵라면밖에 없는데. 집에 밥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? 밥이 없으면 라면이라도 사놓든가. 누가 찾아도 찾을 텐데. 내가 놀아? 진짜, 당신 요즘 왜 그래? 어? 맨날 늦게 들어오고 짜증이 나내고. 당신 웃는 얼굴 본 지가 언젠지 기억도 안 난다. 지금 이 마당에 내가 웃고 다니면 그게 미친놈이지 정상이냐? 왜 그래? 아, 뭐가? 당신 좀 이상해. 수능 끝나서 학교 바쁘지도 않을 텐데 맨날 늦기나 하고 짜증이나 내고 나하고 눈도 안 마주치고 별이 들여다보지도 않고. 당신 혹시 딴짓해? 뭐? 남자들 그런 거 있다며. 밖에서 딴짓하고 괜히 들어와서 짜증내고 마누라도 꼴보기 싫어하고. 내가 딴짓할 틈이 어디냐? 왜 그래? 애께 해. 그렇게 왜 쓸데없이 사람 봐가면서 말해. 사정 뻔히 알면서. 맨날 늦으니까 그렇지. 내가 놀러 다니냐? 그 학교에서 고3 올라간 애들 특강 준비하고 진학 지도가 있어서 그래. 그런 거 딴 선생님 하면 안 돼? 어?
그 학교는 선생이 당신밖에 없대? 그런 거 한다고 상을 줘, 돈을 줘. 이 그놈의 돈, 돈. 기다려. 돈 한 번짜리 갖다 줄 테니. 에이씨. 며칠만이라도 도움이 불러 돈 아끼지 말고. 그게 무슨 소리예요? 모르셨어요? 학교 그만두신 지 좀 됐는데. 선배가 말 안 하셨나 보네요. 학원으로 가셨어요. 나 이뻐? 이뻐 이뻐. 똥만 가리면 시집가도 되겠어. 진짜? 그래. 이제 목욕 됐으니 한숨 자자. 시장 좀 갔다 올게요. 아, 그러세요. 광고 보고 전화드렸는데요. 금을 먹으면 진짜로 암이 싹 없어져요? 그래요? 그게 얼만데요? 한 달치가 300만 원이요? 예. 말이요? 이놈만 먹으면 싹 났는디야? 싹 낫는 사람 많대. 이따 먹어봐. 비쌀 거인디 옷은 남겨? 하나도 안 비싸. 엄마 병 났을 때까지 물은 내가 댈 테니까 걱정 말고 먹어. 한번 먹어봐. 예. 아유 조심조심 흘리지 말어. 귀한 놈인디. 귀한데 놈자는 왜 붙여? 귀한 님이지. 먹어봐 엄마. 이놈 먹고 병 싹 깨주세요. 우리 딸이 효녀네. 해장국 먹었다니까. 차린 사람 성의 생각해서 한 숟갈만 떠. 자? 오늘은 효녀네. 엄마 아빠 좋은 시간 보내라고 일찍 자주고. 자, 당신 좋아하는 갈비찜 했어. 뭐라 이런 걸 해, 고생스럽게. 맛있다. 요즘 먹고 돌아서면 배고파. 왜 말 안 했어? 학원 간 거. 천천히 말하려 그랬지. 난 그런 줄도 모르고. 힘들지? 힘든 만큼 돈은 많이 준대.
후회하지 않겠어? 한번 그만두면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데. 이미 결정한 건 괜찮아. 잘해낼게. 왜 울어? 당신도 원했던 거잖아. 사실은 속으로 춤추고 있어. 알고 있어. 돈도 고른 우리 마음으로. 에이. 상견례 날짠 너네 집에 잡아라. 그럴게요. 들어가. 오빠 뽀뽀해주세요. 이빨 안 닦았다. 했다 치고 내려. 넘기지 말고 하재. 지금 집 앞인데 친구들 전화하고 난리 났어. 나중에 얘기해. 지금도 늦었단 말이야. 간만에 나이트 왔더니 어색하다. 딴 데 가자. 아, 내수. 야, 여기 불 진짜 끝내주는단 말이야. 여기서 제일 끝내주는 여자분들이십니다. 아, 그리고 이쪽은 여기서 제일 멋지시고 돈을 물쓰시는 사장님들이십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환영합니다. 어서 오세요. 어서 오세요. 어서 오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자, 시고. 아, 잘 봤어요. 자, 각자 파트너끼리 건배! 건배! 어머니 열쇠 있나 봐. 없어요. 없어? 어머니! 어머니! 열쇠 어디 있어요? 열쇠! 나 몰라. 내가 안 그랬어. 그럼 누가 그랬어요? 여기 오는 언니가 갖고 갔어요? 응. 언니가 뺏어갔어. 저거예요. 저게 우리 집 금고 열쇠예요. 증거물 압수합니다. 이 열쇠 훔쳤어요? 훔친 게 아니라. 훔친 거 맞아요. 우리 어머니가 갖고 있던 거예요. 아, 제가 안 그랬어요. 알지도 못하고 공주 할머니가 아들 며느리 못 먹겠다고 나보고 갖고 있으라고 해서 맡아놓은 건데. 언니! 어찌 되겨? 어? 우리 집 금고를 털었어요. 그게 아니고! 아줌마! 나 금고 같은 거 안 털었어요! 사람 이런 식으로 누명 씌우면 안 되죠! 어제까지 치매 걸린 할머니 나한테 맡겨놓고 고맙다고 인사를 수십 번도 더한 사람이 어떻게 한순간에 도둑년으로 몰아요? 죄송합니다. 아, 죄송해요. 야가 뭔 짓을 했는지 몰라도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. 엄마, 나 아니라니까. 언니 맞아. 정말 죄송합니다. 저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어디 조용한 데 가서 합의를 봤으면 좋겠는데. 합의는 뭘 합의? 아줌마도 못 치우는 똥까지 치우고 목욕시키고 내 엄마보다 더 잘했어. 근데 도둑으로 몰아? 나 도둑질 안 했어. 엄마 알아야 말 좀 해줘봐.
봐. 내가 도둑질 날 사람이냐고. 그냥 열쇠만 갖고 있었다니까. 어떻게 된 거냐? 오빠, 오빠 학교 선생님이니까 말 잘하잖아. 말 좀 해줘봐. 나보고 도둑질했다는데 나 아니야. 그냥 열쇠 맡은 죄밖에 없어. 아, 죄송합니다. 제가 오빠 되는 사람인데 무조건 죄송합니다. 얘가 원래는 착한 애인데. 오빠! 넌 가만히 있어! 전 모르겠고 법대로 해주세요. 식구들도 다 인정하는 거 보니까 뻔하네요. 나노라 씨를 횡령죄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. 횡... 뭐요? 그게 뭔데요? 아무리 할머니가 키를 맡겼어도 치맨지 뻔히 알면서 가족들한테 얘기하지 않은 건 횡령죄에 해당됩니다.